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목요일 DUBS 뉴스센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교 다양관은 매점과 서점 같은 학생들의 편의시설들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다양관 1, 2층을 학생 통합 지원 공간으로 개편하는 사업이 계획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이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한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 다양관이 학생 통합 지원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기존 다양관 1층은 각종 수업 교재를 살수 있는 서점과 기타 매점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비대면 캠퍼스 생활이 2년간 지속되면서 매장 운영에 적잖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교는 다양관 1, 2층을 학생 통합 지원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학생 통합 지원 공간은 휴식 공간 학생 라운지와 각종 상담과 민원을 원스톱에 해결하는 편의시설로 구성된 학생 맞춤형 공간입니다. 본교 소통 홍보팀에서는 원활한 사업 조성을 위해 지난 25일까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을 계도 중인 만큼 학생 한명한 명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인데 학생들도 이를 인식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아니요, 잘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네, 들어봤습니다. 아니요. 해본 적 없어요. 공모전 결과는 4월 초에 예정되어 있지만 사업안이 성공적으로 마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 부처에 문의한 결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연구시설이나 행정시설로 대체될지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학생통합지원공간 사업은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능동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학생들 역시 시험대에 오른 것을 의미합니다. 총학생회와 비대위조차 부재하는 지금 학생들 개인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DUBS 뉴스 한예린입니다. 1학기부터 다시 시작된 대면 수업과 매일 쏟아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본교에서는 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교내에서 급히 코로나19 확진 여부 확인이 필요할 때 구비된 자가검진 키트를 통해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양성으로 판정 시 인근 보건소나 병원으로 안내하는 등의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건강증진센터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내 건강증진센터에서 코로나19 자가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코로나 확진 여부를 확인해야 할때 바로 이 검사소에서 센터로부터 제공되는 자가검진 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자가검진 키트가 소진되기 전까지 검사를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양성인 학생은 학교 근방의 보건소나 병원으로 안내하여 PCR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면 센터 외부에 부착된 확진자 발생 신고 QR을 통해 신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일단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PCR 양성자나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인 분들과 접촉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자가진단 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손위생을 실시하고, 그리고 철저한 마스크 착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따르면 확진 학생, 기타 사유로 PCR 검사를 받은 학생은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가 중지되며 유드림스 학사 정보에서 유고 결석 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에 해당하는 자가격리 대상자 또한 격리 기간 중 등교가 중지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으로 대면 수업 참여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 매일 적게는 10명, 많게는 40명의 학생들이 교내 검사소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UBS 뉴스 이현주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우리 학교 팔정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제가 열립니다. 연등에는 학생들이 직접 소원을 적어 등표를 달수 있는데 올해도 정각원에서 소원 등표 달기 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학교 정각원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재학생 소원 등표 달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소원 등표 달기는 우리 학교의 대표적 연례 행사인 연등제를 맞아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저는 지금 재학생 소원 등표 달기 행사가 진행 중인 팔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벌써 팔정도에는 이렇게 동국인의 소원을 담은 연등들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연등과 함께 직접 적은 소원 등표가 팔정도를 수놓습니다. 소원 등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4월 4일까지 카카오톡 동국대학교 정각원 채널로 등표 종류, 이름, 학과, 학번, 연락처, 소원 내용을 적어 채팅하면 됩니다. 또 오프라인에서는 5월 8일까지 정각원 사무실 혹은 팔정도를 직접 방문하여 등표를 달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백색 등표는 무료이며 황금 등표는 5천 원 이상의 금액을 정각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2년 만에 대면 수업으로 북적이는 캠퍼스에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또 다른 활력소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DUBS 조혜진이었습니다. 본교가 2022년 제1기 동국건학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동국건학장학제도는 옥스퍼드 대학의 로즈 장학, 미국의 펄브라이트 장학과 같이 본교를 대표할 수 있는 장학제도 역할을 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설되었습니다. 동국건학장학은 학업성적보다는 품성, 지도력, 봉사활동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최대 6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외탐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리더십과 역량, 봉사활동과 성적이 뛰어난 2에서 4학년 재학생 중 전체 평점 평균 3.5 이상인 학생들이 지원 가능하며 진로, 꿈, 가치관, 역량 개발 노력을 고려한 심층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월 29일 DUBS 뉴스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